본인 스스로에게 그렇게 좀 본인 아유. 안녕하세요. 아, 인사도 너무 좋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 웃음이 뭐 어금니까지 다 보시네. 야. 아, 감사합니다. 아. 이미 적응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야. 와. 적응이 아, 들어오자마자요? 네. 벌써 적응이. 아니, 조셉하고 또 야. 성향적으로 자. 예. 아, 예. 예. 아, 좋습니다. 예. 아, 이거 좀 과하신데. 예. 이게. 예예예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진짜 아니, 뭐, 아니 일단 감사합니다. 자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신들의 전쟁 특집에 취업 준비 6개월 만에 대기업 15군데 합격한 취업의 신 황인 대리님이십니다. 어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어쩐지 이게 또 야 15군데 6개월 만에요. 자기 소개를 일단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와 옛 사명인 한 브루트에서 교육팀에서 근무 중인 황인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어 약간 그 예전 우리 그 꽁트 하면 맡겨 주십시오. 야 그렇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 야, 야 목소리가. 아니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근무하신 지 한 7년 근무한 중입니다. 대리님이 인터넷에 취업의 신으로 좀 회자가 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취업 당시에 총 몇 군데 지원했고 몇 군데 합격을 하신 겁니까? 제가 한 28군데 지원을 했고 서류 합격은 한 15군데 합격했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그때만도 뭐 계속해서 이게 취업난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어떻게 15군데를 제가 89년생입니다 현재. 예. 비운의 08학번입니다. 세계 금융 위기, 금융 위기, 예. 등급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메르스 사태도 지금 같이 그리고 M4 세대 다 맞았습니다. 그때 89.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언론에 뭐 기사화되는 네. 모든 거에 내가 해당이 된다. 중심이 되는. 아니 그 이 당시에 28군데를 지원을 해서 15군데 합격은 정말 대단. 어디 이렇게 저 넣으신 겁니까? 제가 뭐 시가총액으로 하면 업계 1등 그리고 업계 1등을 따라잡을 수 있는 2등 회사까지는. 넣어보자. 만약 2등을 가면 내가 1등을 반드시 잡는 그런 영업 체계다. 그렇죠. 있다. 2등을 가면 반드시 1등을 잡고 1등은 2등을 내주지 않는. 그렇죠. 아 말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매니저. 아니 딴 거 같은 영업 계열인데. 아 저도 야 그러니까 예. 조셉도 영업하면 아,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반갑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예. 하하하하하하하. 바다. 예. 아 진짜 뭐. 막상 취업을 해보시고 지금 이제 일을 하신 지 꽤 되셨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회사에 좀 그 들어보시니까. 그 뭐 회사 가기 싫다 이런 분도 계신데 네.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 그 직장 생활이 딱 맞으세요. 제가 지금 교육팀에 있으니까 네. 우리 저 10,000명의 매니저님들을 전국적으로 교육을 하는 일을 하거든요. 네. 제가 실시간으로 하는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막 올려주십니다. 와, 황인대리 너무 잘생겼다. 너무 멋지다. 뭐 좋은 댓글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별명이 치와에게 유재석입니다. 참고로 이게 워낙 분위기가 좋고 매니저님 소리 질러! 막 그 댓글 막 채팅 막 하력이 장난 아닙니다. 아이 지금 뭐 매니저님들 이렇게 자리에서 전국 각지에서 막 아이고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야, 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치와의 위대한 쇼맨 세이즈 역시 황 선수의 황선수입니다! 전성기는 언제셨나요? 매니저님 전성기 혹시 꿈 있으세요? 매니저님 꿈? 야 채팅창 제가 보도록 할게요. 꿈이야. 고객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댓글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쌀 10kg 바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얼마나 많은 이 지역적으로 팬들을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너무 좋죠. 아니 뭐 이 정도면 회사 내에서도 유명하시다 보면 예. 대표님이 네. 따로 한번 좀 보자라든가. 아, 그게 쉽지 않습니다. 대표님 그거 쉽지 않아요. 공과사가 확실한 회사. 이 방송 끝나면 뭐 바로 사장님이 한번 식사 한번 하자. 아, 그러면 그만 요건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네. 승진은 좀 빠르게 가고 있는 겁니까? 승진은 빨리 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승진은 남들 갈 때 같이 가는 게 아, 왜요? 왜 빠르게 가는 거 안 좋아요? 회사 생활은 정년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갈 때 같이 우르르 같이 가는 게 보조를 네. 맞추는 게 좋다. 원 투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 그렇죠. 그렇게 또 같이 근데 또 그건 싫잖아. 동기들 다 갔는데 나 혼자 처지는 거 그건 싫죠. 그거는 근데 남들보다 저희 어머니 항상 말씀하시는 게 뒤로 처지면 안 된다. 그런데
튀지는 마라. 어머니 제가 너 이렇게 튀는지 모르세요. 근데 회사 내에서 이렇게 튀는지. 어머니 항상 말 조심해라. 뭐 구설수에 오르지 마라. 그러면 인생. 맞아. 아니 그 이게 대기업만 취업 지원해서 네. 이렇게 합격을 말씀 스펙이 또 어마어마하시겠어요? 스펙은 제가 뭐 지방 사립대 출신이고요. 근데 뭐 학점은 한 3.7 정도. 토익은 한 405점 정도입니다.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대기업 15군데 합격할 정도라고 하면 야 스펙을 어느 정도 쌓으셨길래 학점도 그렇고 막 토익 점수 같은 건 900점 넘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그 제가 보면 토익 점수가 얼마큼 넘어야지만 회사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기업보다는 그냥 선택사항이 있는 기업들은 성적을 제출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아니 그럼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게 많으셨나요? 자격증도 한 개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지금 유통관리사 자격증이라고 제 한 개 있습니다. 아니 보통 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뭐 자격증도 막 엄청 많고 세 개씩 막 네 개씩 막 이렇게 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대리님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본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강점은 입장할 때부터 보셨잖아요. 이렇게 입장할 때 문 열고 딱 들어올 때부터 이 뭔가 밝은 표정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 시절에 21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야, 그 21개 네. 알바가 뭐 어떤 예를 들면 알바? 제가 마트 안내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한 4년 정도 했었고요. 예, 백화점에 있는 뭐 단기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뭐 임신 출산 박람회부터 시작해서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축구장 관리 아르바이트까지 거의 뭐 21개 아르바이트를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20살 이후로는 제 스스로도 학비를 벌고 제 스스로 용돈을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형화된 스펙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봐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넣었던 게 제가 주안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많은 대외 활동을 했었고 근데 그 경험들을 자기소개서에 적었을 때 나의 장점이 이 회사에 충분히 부각되겠는가를 중심적으로 봤고요. 이분들이 한 번 더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뭐 대외 활동에 한 5개에서 6개 정도 됐고. 뭘 하셨어요? 홍보단이나 백화점 홍보단이나 K 행복도시락 봉사단이나 그다음 네팔 회봉사단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네. 취업에 성공한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만의 노하우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서류를 쓰기 전에는 먼저 기업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업을? 네.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게 기업을 쓸 때마다 항상 봤던 게 기업의 신년사를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신년사가 왜 중요하냐면 신년사는 이제 올해 한 해 방향입니다. 방향. 그쵸. 이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갈 테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다 같이 가자. 를 적어놓은 신년사인데 그 방향을 우리가 함께 그 배에 탑승을 하려면 그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지.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이게 사실 기업의 수장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보통 그 기업을 지원하기 전에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기업 정신, 도전, 혁신 이런 혁신. 뭐 이런 리더십. 거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리더십. 네, 맞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한 10년이나 12년, 뭐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인재상도 있거든요. 근데 기업이 지금 상황이 워낙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기업들이 많고 그 기업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하는 일들은. 그럼 그 하는 일에 내가 이 회사에서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신년사회는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거는 원래부터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거라서 그 기업을 알려면 CEO를 알고 신년사를 읽어서 신년사가 다 나와있다 미래가 앞으로 아니면 신년사가 나와있지 않는 기업들은 타 경쟁사의 신년사를 같이 봐라. 왜냐면 그게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산업들은. 아니 그 자기소개서도 왠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는 이제 제가 항상 염두에 둔 게 무조건 첫 문장에 나의 모든 걸 담아라. 첫 문장. 그거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같은 경우는 한 문장 잘 말씀드렸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1호 클레임 처리 전문 신입사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클레임 처리 전문 신입사원 황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뭔가 진짜 네. 궁금하다. 네, 대한민국 1호. 아 이게 처리 전문 다른 거보다 클레임 처리 전문. 네. 아. 가장 신입 사원들이 어려워하고 가장 영업 사원들이 어려워하는 게 클레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4년 동안 이제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면 제가 하루에 최소 1,000번의 인사를 하잖아요. 10번의 클레임 처리를 하니까 딱 그 한 문장에 나의 모든 걸 담고 내가 걸어왔던 길을 딱 담을 수 있는 문장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내가 주는 돈의 크기만큼 나를 결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내가 6,000원짜리 아르바이트라고 난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무조건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자리에서. 마트에는 그 담당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CJ나 장이나 동선아
정말 뿜어내라 모든 담당자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봐왔던 분들이니까 물어보기 훨씬 편하죠. 그분들은 히말라야를 집어 삼킨 사나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팔 히말라야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왕이라는 태그네임을 가지고 그 등산을 했었어요. 그때 건강이라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회사가. 그러면 내가 건강한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임직원들이 제가 물어봤을 때 흡연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직접적으로 영업장을 가지 않았으면 그 얘기를 못 들었던 거죠. 어찌됐든 자소서 이런 그 서류 과정도 너무 힘들지만 네. 이걸 또 통과되면 또 면접도 힘들잖아. 인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셔서? 딱 자기소개를 할 때 할 때부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했던 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뭔가 저도 아까 대리님 딱 들어오셨을 때 마음의 문이 살짝 열렸거든요. 그냥. 아,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거에서 칠 때는 약간 좀 부담스럽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약간 열렸던 문이 갑자기 여기서 약간 닫히긴 했어요. 근데 살짝 느껴졌습니다. 네. 아, 너무 빨리 다가갔나.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상대방의 반응을 봐가면서 아, 내가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또 얘 행동을 하고 돼요. 요게 아마 대리님의 노하우일 것 같아요. 시종일관 그냥 에너지 있게 막 안녕하십니까!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네. 있지만 네. 어떤 사람은 아, 좀 너무 과한데? 네. 그럼 또 거기에 맞게 조용히 이야기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네. 그게 되면 네. 아 이게 또 그 압박 면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아, 압박 면접은 요즘 트렌드는 또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관이 면접자를 평가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즘은 면접자가 면접관을 통해서 회사를 바라보는 또 시각을 보거든요. 저도 압박 면접을 당했을 때는 이제 거의 뭐 궁극에 거의 밀어넣는 수준이니까 메시나 뭐 이게 호남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 아 네, 그래요? 그럴 때는 질문이 막 그냥 막 계속 이어지는군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때부터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던 경험들을 해봤냐? 네, 해봤냐? 차라리 그때는 잠시 시간 주시면 제가 생각해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풀리시거든요, 사실. 네,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네. 예, 내가 하지 않은 뭐 갑자기 막 그냥 내 생각도 전에 이미 네. 막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뇌가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입을 막 벌리고 있어서 뇌가 놀랄 때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압박 면접은 어떤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압박 면접은 이제 저는 영업직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메르스 사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안에 있는 제가 매장을 방문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통제를 한다 메르스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처음에는 바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미리 담당하시는 분에게 인간적으로 먼저 다가가겠다. 커피도 이렇게 드린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겠다 했더니 그래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해도 이제 그때는 계속적으로 이제 공지에 모시는 거죠. 야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게 뭐 전화를 일단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를? 좋은 답변이죠. 전화를 먼저 전화를 먼저 해서 뭐 네. 상황이 이런데 잘 계시느냐 네. 뭐 괜찮으시냐 네. 안부를 여쭤보고 무리한 영업보다는 예.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 기업의 이념과 그게 맞지 않느냐. 야. 네. 우리가 와우.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 이 회사가 있는데 예. 예. 이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근데 합격하셨잖아요. 합격하셨는데 뭐 그래도 그냥 합격한 게 중요한 건 하지만 아니 그 저 취업의 시녀도 이렇게 네. 뭐 좀 탈락하는 또 경험이 또 있으실 네.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게 아까 압박 면접 했던 그 기업에서 떨어졌습니다. 아까 그 질문을 네네. 했던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약간 표정이 그때 순간 약간 그래 딱 티가 났던 것 같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KTX 안에서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돌아올 때 느끼잖아요. 아 이거 실수다 내가. 제가 이분들한테 항상 좋은 인상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평가받는 입장이니까 처음에는 그게 근데 또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니까 네. 아,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막상 내가 면접장에 네. 들어가서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면접관의 눈에 띌 수 있을까 네네.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죠. 팍 들어오면 그렇죠. 당황하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제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면접관으로 들어간다면 조금 이제 면접자분들은 우리 이제 지원자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들도 계시면 낮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 순간에 그래요. 진짜 인생의 기회이고 그게 그럴 때 조금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그 친구들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가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떨어지면 굉장히 그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 같거든요. 상실감이 좀...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좀 뭐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지만 그럴 때 좀 힘이 많이 되어 주었던 분이 그 아버지라고 하세요. 네, 아버지가 아버지도 같은 남자하고 회사 생활을 같이 하시던 분이니까 그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님들은 이제 주말이 저 때는 없으셨거든요. 보니까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게 가장 좀 아버님이 그래도 위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 같은 입장이니까. 그 조금 전에 계신다 아버님이 일주일 내내 거의 일을 하셨어요. 네, 그 당시는 뭐 얼만큼 바빴냐면 아버지가 월화수목 금토일 제가 아버지랑 목욕탕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을 한 번도.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많이 가시잖아요 부자지간에 이렇게. 제가 네. 그 아버지하고 뭐 이게 추억이 저녁 때쯤 나는 이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야 목욕탕 가자. 네. 그 난 목욕탕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런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제 아버지가 얼마 한 번은 하루는 이제 소매를 걷으시고 바지 가랑이만 걷으시고 그 목욕탕 분들의 향해를 구하고 뒤로 등을 밀어 주시는데 아버지는 옷을 다 입고 계시잖아요.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네. 그냥 이렇게 저희 같이 옷을 벗고 뒤에 때만 대리님만 때를 네, 밀어주고 예. 네. 그래 갔던 게 그게 조금 그랬던 야.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아버님이 그 지게차 기사님으로 네, 일을 네. 하셨어요. 네, 기사님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지금 이제 퇴직하시고 또 다른 일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부모님이 좀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부모님이랑 첫 여행을 갔을 때. 그때 처음 목욕탕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욕탕을 가서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많으셨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도 그걸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제 얼마나 그 회사 생활을 하기가 힘드셨을까. 왜냐면 지금이야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당시는 자식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그랬던 게 계속 생각이 요즘도 이제 한 번씩 부산을 내려가면. 그 점점 더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드시는 모습이 아 괜히 마음이 계속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무엇보다 이제 우리 대리님도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좀 예, 눈물이 좀 글썽이셨지만 뭔가 아버지는 늘상 이렇게 우리 울타리에서 좀 반발짝 떨어진 네. 듯한 느낌 그 뭔지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외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본 적이 네 명이서 가족 네 명이서. 왜냐면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 하시고 어려운 살림에부터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오시는 걸 봤잖아요. 열심히 사신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열심히 사신 모습 가운데 충분히 행복함을 물려주셨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컸던 건 제 인생의 최고의 스펙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 아들입니다. 맨날 해준 거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잘해준 것도 없고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고 근데 다음에 태어나도 제 아버지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